목이나 아니면은 그 벌떼가 하나가 생기면 아주 뭉치는 데는 정신이 없대. 아주 이 목숨을 내놓고 죽더라도 뭉쳐서 이렇게 쪼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대들어서 죽여버린대. 네,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사람들만 통하는 거야. 저는 회개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만에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랬더니 그말 한마디에 새벽 1시에 주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 지금 이때인 것 같아. 우박이 이렇게 볼링 던지는 공 같은 우박이 툭툭툭툭 떨어지고 열두 진주문이 보여주고 또 야곱의 그 사닥다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우리들 이게 혼적인 거, 육적인 건다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마귀 역사예요. 바로예요. 그래서 얼마나 인간들이 강팍하고 완악한지 몰라. 그래서 모세를 들어서 바로를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잔인하게, 혹독하게 고통을 가하고 일을 막 시키고 막, 네? 너무 힘들게 하니까 모세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요. 근데 모세가 내가 뭘 할줄 알아 가지고 하나님 저를 보내느냐고. 그러니까 야,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니라. 그런데 모세가 갈 때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가가지고 모세가 한번 가서 말씀을 탁 던지면 바로한테 바로가 완악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갖다 재앙을 내려 열 재앙을 내려. 근데 지금도 우리가 그 신방을 가보면은 아, 큰아들이 하나님께서 친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몸무게가 어느 정도 나갔냐면 75kg 나갔어요. 개척교회를 한 7, 80명을 섬기다 보니까 내가 관리를 못했어요. 죽음 직전에 가니까 야, 내가 죽음이 왔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살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릴 때는 잔소리해도 안 되고 가르치려고 해도 안 되고 죽음 문턱에 와야 뉴턴을 하는 거야. 인간들은 바로도 아들을 하나님께서 장자를 완전히 다 쓸어버린다 보니까 바로가 이제는 항복하는 거야. 야, 이스라엘 백성 데려가라고. 데려가라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으게 하나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으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렸던 그 똑같으게 실행하셔요. 열 재앙을 내리시고 첫째 아들 죽은 사람들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현재도 똑같게 출애굽 역사는 동일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폐결핵을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어떤 분을 만났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식물인간인데 일주일에 한번 대변을 보고 하루에 밥한끼 먹고 온몸에 욕창이 생기고 개미가 몸에 사람이 몸이 딱지를 않으니까요. 이게요 이렇게 그 붕어 알죠? 붕어 이렇게 비늘이 생기더라고요. 딱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영혼이 그 사람한테 떠나지를 않으니까 육은 걸레보다도 더 더럽고
벌레 많지도 못한 그 사람이 이 영혼이 막 하나님의 사랑으로 듬뿍 빛을 받아서 거하는데 그 밑에는 수천만 명들이 힘을 얻어요. 서울대학교 나와도 그 사람을 만나면 결혼도 안 하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다 십자가에 내버리고 나도 영적 생활하겠다고 그분의 뒤를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공부 잘했다, 돈이 많다, 명예가 있다, 쾌락이 있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한테 고통을 주는지 몰라. 바로가 뭐야? 마귀지. 바로가 마귀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쾌락이 있다고, 정욕이 있다고, 출세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마귀, 바로예요. 그런데 그분의 밑에서 이제 제가 폐결핵을 걸려서 갔는데 그분이 아침이면은 빈속에다 30개를 폐결핵 약을 먹어요. 근데 그분이 이래요. 끊어버리라고. 약 먹지 말라고. 3일째 됐는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라고. 다 썼을 거라고. 병원에 가니까 진짜 깨끗이 유만원 구멍이 지금도 5개 있습니다. 폐결핵을 걸려서 그분하고 이제 진리장사로 성남에 와서 이렇게 그 개포동의 장마아파트 성경공부로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 저를 어디 보내냐면 병원에 보내요. 병원에. 그래서 제가 기독병원에 원목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병원이 어떤 데냐면 개인병원에 너무 암이 전이 돼가지고 암이 막 네다섯 개 된 사람들, 이 팔도 막 뿔뚝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400명, 500명 외계 환자는 없고 중환자만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때 예수가 이거라고, 예수가 전능자, 예수는 창조주, 예수는 못할 것이 없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랬는데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척추를 바르게 해가지고 병을 고친대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일어나라고 하니까 한 천 명 되는데 그분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수를 믿으면 병이 하나도 없는 건 줄 알았어요. 야, 믿음이에요. 설교를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똑똑한 사람들이 목회 잘 못해요. 바보. 제가 친정 엄마를 103살 먹도록 제가 모셨습니다. 근데 엄마는 항상 내 편이고 나를 위해주고 나 행복을 위해주고 나 잘되기를 원하고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내 지지자는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내 친정엄마입니다. 근데 친정엄마를 제가 이렇게 모시게 됐거든요. 그러는데 친정엄마를 보면 예수님 너무 똑같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독병원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때는 이름이 신승리 전도사였어요. 근데 영계가 다 열려가지고 이게 다 환자들이 제 문제예요. 장로가 암이 걸렸어요. 왜 암이 걸렸느냐? 죄 때문에, 정욕 때문에, 음란 때문에 암이 걸리는 거예요. 여자들이 자궁암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더러워가지고 신상에 던지고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죄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님의 보혈로 죄를 담당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를 위해서는 죽었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살았고 주님의 보혈만이. 어제는 세미나를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고구마를 못 먹었대요. 그런데 위장병이 생겨서 근데 여기다 대고 쥐의 보혈, 쥐의 보혈, 보혈의 피로, 보혈의 피로니까 지금은 고구마를 너무 잘 먹는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을 제가 맡아서 4,500명 되는 그분들을 이끌고 나가고 매일 기도 모임을 끌고 나가서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그리고 매일 저약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매일 했어요. 야,